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센터입니다. 요즘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고릴라 렉을 하나 더 늘렸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거미방 근황조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 좀 정리되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. 요즘 영상을 안 올린지 꽤 돼가지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가지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. 자, 원래 이쪽에 지금 제가 이 고릴라 렉을 늘린 건데, 이쪽에 제가 방송하던 책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빼고 여기다 고릴라 렉을 넣었고,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 다 진열을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, 사실 이렇게 해놨으니 망정이지 안 해놨으면은 진짜 뭐 여기 있던 애들 전부 다 포화 상태가 됐을 것 같기는 해요. 물론 제가 거미를 새로 입양한 것도 있지만,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원래 있던 이제 고릴라 렉이랑 이제 스피드 렉들, 그 메탈 렉도 있었고요. 원래 이렇게 하나, 그리고 이거 둘, 그리고 밑 저희 보이는 은색깔, 저거 셋, 그리고 옆에 넷, 이렇게 네 가지, 원래 네 가지였는데 이렇게 하나 더 늘리면서 다섯 개의 앵글이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서 솔직히 더 늘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. 자, 여기 있던 이제 그 레서 유체들이랑 그리고 볼비 유체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빼놨어요. 왜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문을 열면서 사실 살짝 걸려요. 살살 열면은 안 걸리는데, 부모님이 드나드실 때도 이렇게 팍팍 열면은 걸리기 때문에 애들이 좀 놀라고 그러는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털도 많이 날려서 이쪽으로 좀 옮겼고,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이제 인큐베이터용으로 사용할 만한 인큐베이터용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. 그리고 여기 개체들 이렇게 쭉 좀 더 많은 애들을 좀 더 입양을 하기는 했는데, 사실 아직까지 저한테는 아직 욕심이 끝도 없네요. 더 입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거미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, 사실 좀 다른 사람들 거미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멍이형 거미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양이죠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이 많아서 일부러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이제 학인장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, 근데 가끔 요즘 들어서 생각나는 게 학인장으로 괜히 맞췄다 생각은 들어요. 이쪽에다가 얘네들이 이 장이 없었으면은 제가 원하는 거미들을 더 많이 데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아쉽지만, 그래도 이거는 빼지 않을 생각입니다.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, 언젠가는 제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 채집통 안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학인장으로 옮길 수 있는 날을 좀 기원을 하고 있고요. 이거는 어제 좀 받은 3030-45 사육장, 여기에다가 지금 싱블 한 마리를 좀 넣어놨습니다. 어제 꾸며놓은 사육장인데 사실 대충 꾸몄어요. 여기다가 좀 더 뭐 이것저것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좀 넣을 만한 게 딱히 없어서, 끝에 보이시죠? 싱블 이 녀석도 곧 탈피가 올 애이기 때문에 2020-30에 있던 거를 여기다가 좀 옮겨놨습니다. 사실 지타리 중에서 좀 많이 커지는 게 제가 싱블이기 때문에, 그리고 원래는 제가 브리딩 박스를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좀 활용하려면은 브리딩 박스를 좀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몇 종들은 이렇게 브리딩 박스에다가 넣어놨어요. 뭐 볼비라든지 레드블럼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아라든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넣어놨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런 개체들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제 거미방 한번 싹 보여드렸는데, 생방 때도 사실 좀 너무 포화 상태라서 못 보여드렸는데, 이제 생방을 어떻게 하냐, 여기 이 공간에다가 이제 그 이 공간에다가 지금 뭐 삼각대를 놓고 가끔 생방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던 책상을 제가 잠을 자는 그 제 방으로 옮겼어서 제 방에서 하든지 해도 되는 거니까, 사실 지금 제 생방도 생방이지만 거미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그게 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 조만간 또 생방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.